시티즈 스카이라인 2가 궤적화인 이후 이번에 나온 게임인데요. 이빨인데 폴리곤이 2036 폴리곤이래. 혓바닥도 구현돼 있고 이빨 하나가 개 한 마리랑 폴리곤이 똑같아. 왜 이빨을 이렇게 많이 했어? 운동기구인데 나사까지 구현돼 있어? 나사까지? 나사 폴리곤만 몇 개야 씨. 6280 폴리곤이야? 까지 구현되어 있는 고퀄 올 누드 인간 모델 옷 없이 9884개 폴리곤. 레게 머리 12000 폴리곤? 머리카락 12000 폴리곤? 미친 거 아니야? 머리카락인데 24000 폴리곤. 사람 한 명이 총 4만 폴리곤이 필요하다. 보통 얼마나 필요한데요? 보통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 것 같긴 하네. 사람 한 명이 두 개의 고밀도 빌딩이랑 폴리곤이 똑같아. 근데 수준이 이래? 뭐야 이거? 머리카락만 무슨 엄청 고급지고 막 밑에 뭐야 이게? 다 미래에는 쓸데가 있어서 그런 거다 라는 개발사의 한마디에 대한 일침. 나는 땡땡까지 구현된 캐릭터들로 보여줄 업데이트가 기대돼서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거린다. 그냥 개발을 못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트위터로 글을 쓰는 거야. 그냥 가만히라도 있지. 게임은 또 이쁜데? 진짜 쓸데가 있나? 궁금하네. 갑자기 좀 믿고 싶은데 개발사를. 이렇게 깨지는 건가 머리가? 도쿄 지하철 루트 견적대로 만들어드립니다. 어떤 가격 제시해도 만들어드림. 도쿄역 아키하바라 환승 9회 필요. 14,300엔. 500엔 이내로 오카치마치 나리타 공항. 근데 도보 편의점 스트롱 제로 2캔. 고속도로 우회 노선 술기운에 지나가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매달리기 나리타 공항 480. 500엔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하카타 네무로 230엔. 타케시타 2번 홈 아래 지나가던 카모메에 치어 사망. 네무로에서 환생. 죽어서 환생하래 저기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대. 어? 미친놈. 가짜 감기? 진짜 감기. 어? 감사합니다. 해봐야지. 진짜 죽을 생각이야? 짧은 집게를 쓰는 이유? 이렇게 조그만 거 집을 때 괜찮거든? 그렇지. 안 뜨거워요? 뜨겁지. 뜨거워. 뜨거운데 짧은 걸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긴 게 없어. 아, 셰프님 저는 무슨 이유가 있는 줄 알고 굳이 그렇게 불편한데 짧은 집게를 쓰는 이유가 군부대 근처 식당 주차장 탱크 X. 이게 근데 그럴 것 같습니다. 탱크는 안 되지. 실제로 탱크가 지나가면은 지금 이것처럼 좀 뭐랄까 되게 무거워서 다 박살나요 이런 거. 요즘 유튜브 알고리즘 특이라고 하는데 정말 웃겨요. 그건 말이야. AI님은 네가 뭘 보는지 다 안단다. 내가 1회 빵축제를 가봤는데 대전시장 나올 때 박수 소리보다 성심당 사장 나올 때 박수 소리가 더 크더라. 이 도시는 밀가루에 지배당했어. 시장은 기간제인데. 그러네. 시장님은 잠깐 일하고 가시는 거니까. Okay. Do you hear this guy sing? Love that dick. Love the dick. Love that dick. Love the dick. 이제 이런 걸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죠? 남자가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봐. 알 수가 없는 거야. 안 봐. 그러니까 베이비는 이미 얼굴 닦았어? 그래? 베이비 실물. 얘네 이름이 베이비예요? 근데 이것도 AI임.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그지? 근데 혹시 모르름. 남자일 수도. 절대 믿지 마. 인터넷에 있는 거는 절대 믿지 마. 난 안 믿어. 심지어 남친까지 있어? 안 믿어. 안 믿어. 남자 대 남친 있을 수 있어. 안 믿어. 근데 북미 버튜버는 생각보다 얼굴 많이 한다고?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이 되니까 하는 거죠. 공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풀 메이크업이잖아. 근데 맨날 풀 메이크업하고 방송하기 힘들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거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방송할 때는 이제 편하게 방송하고 이제 풀 메이크업 딱 해가지고 이제 인스타그램 용기 딱 한번 찍고 이제 한번 공개해주고 그런 거 아닐까요? 안 하는 사람은 얼굴이 안 된다는 아닌데 안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쁜 사람 있겠지만 공개를 하는 사람들 중에 못생긴 사람은 없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종이 낭비 막자고 개발한 게 플라스틱인데 종이 빨대로 바꾼다는 건 과거로 퇴보한다는 뜻 아님? 레알. 보여주기식 환경보호. 종이는 환경을 오염하니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했다가 갑자기 종이 쓰지 말라 하니까. 아, 요 이번에 종이 빨대, 종이 뭐 종이컵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 뭐 다시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철회를 했더라고. 다시 안 한다고. 저는 근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엄청 좁잖아. 한 뭐 5천만 명 되나요 요즘에? 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종이컵 그 좀 쓴다고. 그러니까 물론 안 쓰면 좋아. 우리끼리 아껴 쓰면 좋지. 다른 전 세계에서 다 쓰는데 우리만 그런다고 하면은 그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야? 어디 뭐 큰 나라에서 뭐 저기 미국 같이 전 세계 경찰이나 막 다 같이 합시다 할 때 그때 딱 같이 하면 좋지. 뭐 우리가 먼저 해봤자 우리만 더 뭐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 경쟁력을. 좀 약간 그 쓰리 같은 얘기인데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얘기인데 야 네가 하면 나도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리가 뭐 맨날 불쓰고 백날 해봐야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 갈아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같이 버린다고. 막 이따시에서 검은색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거 보고 나도 현타왔어. 나는 분리수거 막 물에 다 씻어가지고 막 그 플라스틱 병이랑 그 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비닐이랑 플라스틱 따로 버리는데 미국은 그냥 다 때려박잖아. 우리가 그렇게 백날 해봤자 진짜 함준단인데. 걔들은 묻을 땅이 너무 많아서 라고 하기엔 제가 들은 게 있습니다. 제가 다큐에서 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못 사는 나라한테 그 쓰레기 뭉친 거 이렇게 있죠. 블럭 마크처럼 마크 블럭처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팔아 다른 나라에. 야 쓰레기 팔아 이렇게.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렇게 돈 주고 샀어. 쓰레기를 사왔어.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막 냄새나고 이제 환경 문제 생기니까 미국한테 따져. 야 이거 다시 어떡하냐고 이거 책임지라고 막 이래. 돈은 받아놓고. 그런 어떤 다큐를 봤었어요 한번 제가. 아무튼 바꾸려면 니네가 먼저 해라. 좀 싸는데 15,000원인가 씀. 상가 화장실 들어갔는데 휴지 없길래 바로 마트 달려가서 휴지 달라니까 개별업 돼서 뭉탱이 세트로 삼. 이건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똥 싸고 딱 나왔는데 이렇게 들고 나오면 개웃기겠다. 아우 시원하면서 딱 문 열고 이러고 득득 나가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위긴스 부인 빵이 참 맛있죠. 아구 우리 아들 뭐하고 있니? 본 부인과 그 친구 숙녀분들을 데리고 차를 즐기고 있어요. 그거 잘 됐구나. 같이 자리하실래요? 그러니까 아빠는 할 일이... 아 그래. 아들 아빠한테 사달라고 졸랐던 스텔스 폭격기 모델 장난감 사러 갈까? 그러죠 뭐. 그래 잘 됐구나. 가끔은 너무 쉬워서 문제라니까. 오 대요. 오 빅 브레임 타임. 실전. 멋진 건담을 가지고 싶을 때. 학생 곧 수능. 호호호. 라이덴 부인 차가 참 맛있죠? 라이덴 부인과 그 친구 숙녀들을 데리고 차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버지도 함께 자리하실래?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빡. 만약에 아들이 있다면 저는 뭐 싸다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도 않을 겁니다. 스트레스 폭격 이건 좀 오바고 좀 못된 생각했어. 저 가지고 있는 거 다 태워버릴까 생각해. 근데 그건 좀 너무한 거 같고 그치? 묻힌 건데 뒤졌다. 프리파로 하러 간다. 어머니 집에 플스5 딱 장만해 놓으셔. 애초에 저런 걸 집에 안 둘 것 같아. 저렇게 귀여운 것들 있잖아. 직원에게 질문 시 거리 유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단 좀 멀어져라 이거지. 아 이건가? 거리 유지 여기 밑줄 쫙. 코로나 때겠죠? 코로나겠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한 말이고요. 회사 복지다. 개념률 갈 수 있냐? 저기요. 이 컴퓨터 켜지긴 하나? 이거 책상 이거 그리고 마우스부터 해서 키보드 모니터 책상 지금 벽지부터 해서 왜 이래? 개념률 가구는 남습니다. 여기 너무 열악한데요? 2000년대 찍은 거 아니냐고? 어디 폐가에서 찍은 거 아니야? 농담 아니야?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백룸이냐? 내 말이 2000년에 이제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어디 가는 것 같아. 아니 내가 탭 킨 거 가지고 사람들 되게 뭐라 하더라. 근데 진짜 그냥 걔 밈 붙다 보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마 안 죽어 왜 그래? 되게 불편해.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니네가 댓글 쓰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어? 너네가 댓글 쓰고 채팅으로 뭘 하는 거 말고 뭐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게 오늘. 어이구요, 진짜 총을 쏘고 계시네요. You lose a 2K match. 근데 아, 실탄 아니네. 뚫진 않고 이게 비비탄 같은 걸 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쟁 게임은 진짜 이게 지면 빡쳐. 참 게임도 지고 모니터도 잃어버리고 참 안타깝습니다. 고장 났어요. 뭘 본 걸까 얘는? 때릴 것 같아. 나는 상대방이 초등학생일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어땠어? 엘렉트로시타. 이것이 바로 엔진이요. AI가 생각하는 미니래. 미니긴 하네. 그럼 농민은? 상상해버렸어, 농민. 공간춘, 쟁반 짬짜면. 오, 짬짜면이 나와. 간짬뽕이랑 공화춘 섞어서. 야, 이거는 저기 우리 군대에서 많이 이렇게 섞어서 먹었던 거를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이거 한번 사먹어보고 싶다. 엄청 근데 크네요. 광고 건너뛰기 뭐야, 유튜브 사람네. 빅팜도 줘야 된다고? 편돌인데 저거 나온 날 아침에 4명이 매장에서 드시고 가셨습니다. 오, 재밌겠는데? 지난주에 한 끼. 한번 먹어보고 싶네. 이런 걸 리뷰하는 스트리머들 있더라. 나도 한번 나중에 해볼까요? 벌레 아니야, 벌레. 싫대. 아, 그 큰 강아지들이 되게 웃긴 게, 쟤들도 되게 허당이라니까? 아, 벌레 무서워! 이러고 있는 거야. 아, 허스키 너무 귀여워, 진짜. 이 새끼, 해병 컴퍼니. 자. 자! 그런 방송 아니야. My name is Walter White. 예. 여기 Walter White 버거 세트 하나 주세요. 요새 어린이집 그냥 한 아이가 가져와서 나눠줬다고 함. 요즘 애기들은 저게 뭔지는 알고 그리는 거야? 오, 색칠 잘한다. 귀엽다, 요즘 애들. 요즘 애들 최애 아이 머리색은 아는데 피카츄 색은 모름. 충격. 진짜로? 최애 아이 머리 색깔은 아는데. 그러니까 이거 누가 안 알려주고 그린 거잖아. 최애 아이 머리 색은 아는데 피카츄 색은 몰라? 쉣. 근데 그런 말 한 게 은퇴했잖아요. 지우랑 같이. 씹덕들아, 니들은 평생 2D 쪼가리나 보고 살아라. 난 니들과 다르게 진짜 아내도 있다. 헤헤. 키사키 한 평생 함께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인형 옷 입히기 바비 인형 이렇게 만지고 노는 거는 보통 이제 어릴 때 여자들이 하다가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학을 떼잖아. 근데 남자들이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저런 엉엉엉 덩이 덩이 덩이. 뭐라고 웃기냐 이게. 스킬맵 스킬맵 돌렛 돌렛 돌렛. 트리컬 모바일 게임인데 사료 근황이 돼요. 사료 이름 꼬라지가 왜. 사료를 주기로 했는데 쿠폰으로 투표를 독려하면 정책 위반이라서 이걸 몰랐던 에피드는 급하게 요선을 틀기로 했다. 아, 뭐 하면 안 되나 봐. 사료는 물 건너 갔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12시 점심 푸시보 상과 함께 의문의 사료가 들어왔는데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드리는 보상. 그냥 갑자기 너무나 감사해져서 드립니다. 진짜 아무런 없는 진짜 아무런 이유 없는 사과 박스.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예? 제 그냥 마음 어? 아, 넣어도. 투표 독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리뷰 해주시면은 저희가 파스타 드려요 이런 거잖아. 스파게티 드려요. 인생 요약. 태어나서 기프티드 키드. 선물 받은 아이. 재능 있는 아이로 태어나가지고 A born out of fucking disappointment. 이제 그 이후로는 계속 실망의 연속이다. 와우. 와우. 부르실 것 같은데 안 부르시네. 오, 깨진다.
이번에 끝나 진짜 끝나. 이건 뭐야 이거는? 깨진다. 이게 또 안 다네. 이게 또 안 다네. 이게 안 다네 또. 리액션 왜 이렇게 열받냐. 또 안 다. 끝내나? 어떻게 하라고 인간아? 급식물 물품 훼손 및 파손 관련 학생 안전 자치부 안내. 식판을 저렇게 접어놨어? 숟가락 저렇게 접어놓고? 아 유리 겔라니. 이거 좀 웃기네. 네 이러면 안 되지. 어? 진짜 요즘 애들. 우리 때도 젓가락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는 아니야. 좀 이렇게 쓰기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 요즘 애들 진짜 나는 뭐랄까 도가 지나쳐. 나 때도 놀던 애들도 이런 짓은 안 한다고. 나 진짜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싫지? 뭔가 이 룰을 벗어나는 그런 행동 너무 많이 해. 무서워. 내가 너무 꼰대라 그런가? 일진들도 저런 짓은 안 했어. 왜 이렇게 그 공공 그런 기물을 이렇게 파손을 시키는 거야.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인가 봐요. 충남 아산시에 추가 건설됐는데 임직원들이 대거 이사해오자 그 자녀들이 아산시 학교 배정 인원 규모를 뛰어넘게 된다. 애들 다니는 학교가 부족한데 아산시야 학교 좀 지어주면 안 될까? 돈 없어. 그럼 우리가 학교 지을게. 오케이? 응? 충남 삼성고등학교. 따란. 여러분 편하게 다니세. 빽! 임직원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라니. 이거 완전 금수저 귀족 학교 아니야? 직원 자녀들 다니는 학교가 없어서 복지로 해준 건데 뭔. 듣고 우리 애들도 다닐 수 있게 해줘. 아니 야발. 니들이 다니면 어떡해. 학교 부족해서 우리 돈으로 지은 건데. 삼성 임직원 자녀 충남 삼성고 입학 우대 합헌. 응 합헌. 학교 없어서 삼성이 직접 지은 건데 니들이 왜 다님? 아산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거였다. 돈 없다고 할 때 그러지 말고 조금 같이 지었으면은 그 킬달 치려고 하면은 거기서 살짝 그 유민대도 한대 쳐가지고 좀 그 경험치라도 좀 먹든지 그 지원 경험치 먹든지 했어야 되는데 억시를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경험치 못 받지.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새끼 뭐 하는 거? 저기요 니마. 아 책상이 있었구나. 나 진짜 공중부양하고 있는 줄 알았어. 끊겨가지고. 하지 말라고요. 토막상식. 대한민국 국회 회의장에서는 머그컵 사용이 불가능하다. 왜? 과거 국회의원이 회의장에서 소지하고 있던 머그컵으로 동료 의원 머리를 내려쳤기 때문이래. 그래서 친환경 저탄소 시대지만 할 수가 없다. 그냥 커피 부으면 안 돼? 저기요 좀 위험한 생각이십니다. 진짜 우리나라 옛날 재밌었잖아. 발차기하고 막 스프레스 걸고 막. 옛날 K국회 재밌었는데 진짜. 그게 진짜 공성전인데. 그게 진짜 마운트 앤 블레이드였거든. 이렇게 둘러 싸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막 야이 와. 커뮤니티에 하루 몇 시간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같은 망령들의 닉을 보고 아이 새끼 개잖아 하고 닉네임 식별이 가능해진 순간 넌 이미 그들 중 하나이다. 어이 김씨 오늘도 왔어. 그 어떤 한 커뮤니티에 있는 네임드 유저들이 있거든. 사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에 와서 제 방송에서 시간 써주고 채팅 쳐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끼리 이렇게 소모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랜선으로 연결됐지만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거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너무 졸리니까 여기까지 할게. 지금 새벽 4시인데 졸려서 아까부터 눈이 좀 감기거든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려서 갈게요. 이것도 여러분 좀 그랬죠? 내가 꺼줄게. 왜 이렇게 안 꺼져? 와 진짜 많네 탭이. 어우 야 이거 뭐야. 짜잔.